자,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682페이지에는 훈증법 했고, 그 다음에 683페이지에는 살충제 적용 방법별 특성, 요 핵심 박스에다가, 방금 말씀드린 45도 상향, 하향, 뿌리는 시간, 장단점, 요런 것들 조그맣게 필기를 좀 해두시면은 요 표 하나로다가 싹 공간 살포가 정리가 아마 되실 겁니다. 그리고 살충제의 성분별 분류. 이게 이제 핵심이죠, 핵심. 어떤 성분을 뿌리는 게 좋으냐, 어떤 장단점이 있느냐, 현재 사용하는 건 어떤 거다, 아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선 유기염소계 살충제가 있는데, 유기염소계 살충제는 지금 다 사용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에 잔류성이 커서 아직도 문제가 되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크게 확인된 바는 없지만, 사기술 확인을 한다고 해서 확인이 되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개도국 이하의 그런 그 좀 그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 이하의 지역에서는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금지된 살충제, 특히 유기염소계 살충제, 맹독소 살충제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데가 꽤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환경단체나 환경운동가나 이런 거에 의해서도 밝혀지기도 하고, WHO나 이런 데에서 통계를 내서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많이 좀 이게 상향화 되어가지고 쓰지 말라는 거 안 쓰고 몸에 안 좋다는 거 안 쓰고 그걸 다 금지하고, 요즘엔 특히나 이제 먹고 살기 좋게 변했지는 어느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 아무래도 친환경에 무농약에 전응하게 이런 것들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안 쓰고는 있는데, 그래도 이 좀 먼 데서 들어오는 농산물이라든지 가공식품 같은 것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하는 거 보면 아직도 쓴 데가 있는 것도 같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 염소계 살충제 DDT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만들어졌어 가지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구상에 많이 남아 있대요. 뉴스에 의하면 몇 년 전에 왜 용산에 있는 그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할 적에 이 고엽제 성분들이 수십 드럼이 남아있는 게 아직까지도 있어서, 원래는 좀 끝난 지가 언젠데 세상에. 그래가지고 그 처분이 어떻게 고민이 된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아무튼 유기염소계 살충제는 잔류성 때문에 문제가 크게 된 겁니다. 특징은 DDT 또는 DDT 유사화합물. 감마 HCH 염소화 환상화합물 이렇게 되는데, 염소화 환상물 별거 아닙니다. 환상화합물은 다 뭐죠? 육각형 고리구조. 그게 환이니까. 환이 동그랗다는 뜻이잖아요. 환상화합물은 육각형 고리구조 생각하시면 돼요. 딴 거 없어요. 그러면은 벤젠링에 염소가 뚜루룩 붙어있는 거. 뭐야, 다 육신이지 뭐. 거기다가 환경에서 잠깐 나왔었던 뭐였죠? PCB 이런 것들이죠. 다. DDT도 마찬가지. 전부 다 살충력 있고 바람 거기다가 환경 호르몬 거기다가 환경 잔류성이 무지무지하게 뛰어난 아이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유기염소계 살충제가 곤충을, 벌레를 죽였던 기전이 뭐였냐면 신경계를 공격하는 거였어요.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벌레의 신경계통을 공격을 해가지고 신경을 마비시키면 움직이지도 못하고 신경을 마비시키면 숨을 못 쉬니까 죽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살충력을 높인 그런 물질이었고, 잔여성, 잔류성이 그 어떤 살충제에 비해서도 가장 큰 게 유기염소계. 이것 때문에 사용 금지가 된 거나 다름이 없다. 70년대 초에 전면 사용 금지가 됐다. 40년